오늘 아침 먹고 대청소 할 테니까 다들 나가 생각하지 마요. 아, 야, 숙제야, 난 빼주라. 응? 아, 유명이랑 같은 방 쓰는데 유명이가 청소하면 되지? 응? 난 그 횟집도 가봐야 하고. 응? 알았어. 오빤 열해. 돈 벌어와. 다른 사람들은 나가 생각하지 마요. 아니, 나도 좀 빼줘. 오늘 저 배달 두 건이나 있어. 그래요? 그럼 어쩔 수 없네. 뭐, 유정이랑 유명이랑 할게요. 아니, 그러면 뭐야. 그럼 아버지 방도 청소하면 안 되는 거지. 야, 이놈 새끼야. 새끼방냥. 아버지 돈 벌러 나가시는데. 아니, 엄마, 나도 3일 동안 밤새 돈 벌고 왔어요, 엄마. 아빠 방은 내가 청소할게, 됐지? 아빠 잘 다녀와요. 아이고, 역시 아빠 생각해주는 건 우리 딸밖에 없네, 그려. 유명아, 나 이 먼지 알레르기 있는 거 알지? 응? 꾸적꾸적 닦아라, 응? 아, 알았어요. 막 닦아. 여기도 정리할 게 산더미네. 이게 언제 쪽 거야? 이사하면서 이것저것 담아놓은 거 그대로 갖고 왔나 보네. 이거 내 옛날 핸드폰인데? 이게 여기 있었네. 맞다. 여기 태포 오빠 옛날 사진 있겠다. 맞다. 이게 있었지? 이 사람 구비서잖아. 영상 속 남자가 구비서였다니. 이걸로 구비서는 카페가 아니라 현장에 있었다는 게 확실히 밝혀졌네요. 이게 주하연이 범인이라는 증거가 될까? 아니야. 이건 정황 증거일 뿐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안 돼. 그럼 구비서 소환해서 내가 한번 조사해볼까? 아니요. 그렇게 하면 주하연은 또 빠져나갈 거예요. 재단 비리 때처럼요. 주하연이 범인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해요. 근데 5년 전에도 이 영상을 경찰한테 보여줬단 말이지? 네. 근데 왜 증거 목록에는 없는 거지? 처음엔 증거 목록에 있었는데 최창범이 매수되면서 빠진 것 같아요. 최창범, 아, 이 자식. 어떻게든 빨리 찾아야겠어. 가완석도 막힌 마당에 최창범부터 빨리 잡아드려야겠어. 네, 그래야죠. 그럼 주하연은 어떻게 되는 거야? 회장 후보직 계속하는 거야? 재단 비리는 박 이사가 전부 뒤집어 썼지만 내부적으로는 주하연도 연관됐던 소문이 돌아서 신임을 많이 잃은 상태예요. 아마 계속해서 밀어붙이긴 힘들 겁니다.